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 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3월 8일날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경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선출이 됩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는 이제 당 내외 많은 분들이 이 경선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곳에게 위탁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많은 결국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 외에 그 의원들이 결의를 해서 결국은 중앙승관리위원회에 맡겼기 때문에 뭐 이제 경선을 전후해 가지고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설왕설래 같은 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느 분이 되든지 간에 공정한 경선을 통해 가지고 여당에서는 당대표가 선출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어, 갖게 됩니다. 핵심은 이제 모바일 투표하고 이제 ARS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바일 투표가 이제 대단히 그런 외부 개입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아무튼 그런 통계학이 명하는 그런 과학적 그런 법칙에 준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2021년도 6월에 이준석 씨가 당대표에 당선될 때는 모바일 투표에서는 10% 이상 정도의 이준석 씨가 ARS 투표 결과를 앞섰고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씨는 마이너스 뭐 7%인가 뭐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그 결과가 아마 제가 한번 소개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통계학이란 그런 과학에 반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예, 문제가 많이 됐죠. 그러나 뭐 그런 것이 다 덮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어, 모호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와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지만 뭐 하던 짓들을 되게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우려스럽게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과정을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뭐, 이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나 당대표 경선 과정을 보게 되면은 선거 문제의 공정성으로부터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자유로운 그런 정치 집단이 없다. 그런 잠정적인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결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고 체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단히 심각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 선거라는 것은 제가 지금 편에는 대한민국 공직 선거 해부 시리즈를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그런 개입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당 대표 경선 정도는 좀 공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일반 국민들의 기대처럼 그렇게 될지는 3월 8일이 지나봐야.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첫 뉴스는 이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또 지지를 유도하는 부추기는 그런 홍보걸 전파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네요.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문정권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등장하고 난 다음에 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관이 직접 개입했던 블랙리스트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실에 속하는 그런 행정관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책을 잡히는 그런 일을 해서 안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정권이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은 다들 감당 못할 그런 일들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 행정관이 이렇게 개입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보면은 결국은 대통령실 전체로 비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또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소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다들 몸조심을 좀 하고 눈치껏 그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안철수 측이 대통령실의 행정관이 당대표 전당대 개입 논란에 대해서 네, 대통령실이 상식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정당 개입 정황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국민의 힘의 전당대회가 끝나기만 기다리며 면피하지 말기를 바란다. 예. 안철수 후보의를 저걸 이제 대변하는 그런 김영호 청년 대변인이 이런 주장을 펼쳤네요. 예. 여기에 따라서 또 녹취록 내용도 소개가 됐습니다. 시민사회수석실에 속하는 한 행정관이 이제 전당대도 별로 안 남고 그래서 김기훈 대표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뭐 필요한 콘텐츠를 올라가 있으면 그런 것을 좀 봐주시고 그런 것을 확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위해 가지고 시민사회수석실이니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아마 그는 단체 카톡방에 소개를 한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그 야당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에 대한 부분들을 정치적인 그런. 소재로 정쟁의 소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행정실에 있는 사람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실 행정관의 분명한 음성으로 김 후보의 지지방에 업로드되는 콘텐츠를 북특정 다수에게 전파해 달라. 이렇게 노골적인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은 헌정 사상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뭐이 내용은 경향신문이 아마 녹취록을 확보한 모양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후보의 홍보글을 전파하는 요청에 관한 음성이 있게 잡힌 거죠. 예. 제가 다 직접 들어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다. 예. 시작은 그때 인사드린 행정관 누구입니다. 김기현 당대표 후보 지지를 성격하는 그런 게시물을 좀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파하실 방이 있으면 전파도 좀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해서 단톡방이라고 방에 이제 초청을 좀 들어도 될까요? 방 이름이 김이, 이김 뭐 이런 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평소 친분이 있는 그런 시민 사회 단체 관계자들에게 대통령실의 시민 사회 실의 행정관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그분들을 단톡방에 초청을 할 테니까 그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김 후보에 대한 옹호 성격의 그런 거를 이렇게 좀널리 확산시켜 는데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뭐 우리 사적으로야 뭐 얼마든지 부탁을 할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확대가 되게 되면 정권이 교체가 되면 다 감방 갈수 있는 일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표안 나게 하든지 아니면 녹취록까지 그렇게 잡히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비슷한 이야기가 며칠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속한 단톡방에 김기현 홍보, 안철수 비방, 예,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보도가 됐죠. 예. 그렇지 않더라도 김 후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여러분들 뭐 엄격하게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거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을 보게 되면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엄격하게 정치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죠. 공직 선거법의 제 9조에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령하고 있고, 공직 선거법 제 60조에는 선거 운동 금지를 명하고 있고, 공직 선거법 제 85조에는 선거 관여 금지를 명하고 있고, 특히 예 정당의 당 대표 경선에서도 당내 경선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선거 운동을 해서 안 된다. 이것이 제57조 6항으로 이렇게 규정 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 한다. 이런 게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책이 잡히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이런 걸안 놓칠 거라고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이 문제들은 다 들추겨 가지고 아마 열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 같으면은 백이나 천이나 만으로 뻥튀기 해가지고 줄줄이 뭡니까? 감방으로 집어 넣겠죠.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지 않으면은 행정관들이 조금 젊으실 테니까 그런데 그 행정관이 뭐 행정관의 이익을 위해서 한건 아닐 거 아닙니까? 행정관 위에 또뭐 수석행정관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수석행정관 위에 또 뭐죠? 예, 뭐 비서관이 있는지, 맨 위에는 예, 수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민사회수석 강성규 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이래 잡혀 들어가겠죠. 권력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더욱이 현재와 같은 그런 선거제도 하에서는 권력계의 교체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예, 장악하고 있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뭐, 이 이런 선거법 보시게 되면 엄격하지 않습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예.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연장이 됐는데 또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예.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뭐 알아서 좀 조심조심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참 이제 당 대표 경선이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발언은 제가 뭐 가능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엄격하게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들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듯한 그런 일들을 해서 안 되는데 그것이 이제 경향 신문이 아마 누가 제보를 했는 모양입니다.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선명하네요, 녹취록에.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해서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